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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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스트리머분은 바로 바나나툰이나 웹툰으로 레진 코믹스에서 한 획을 그으시고 지금은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계신 와나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일단 와나님의 기본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주로 하시는 게임은 아이자 그리고 지뢰찾기 그리고 개댄프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배시필살기를 쓰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직선으로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알아차리고 공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필살기를 한번 바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필살기 가만히 있을 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깜치네! 아 근데 실패했는데? 오! 나이스 3번!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된 교관은 네 분이고요. 네 분 다 이제 개념부터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자 로비로 나가시고 게임 방에서 1층이라 적혀 있는 방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이요? 개념사는학교 1층 개념부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반갑다. 난 개념부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질문을 하나 하지. 개념부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스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착함이다. 상대가 누구든 침착하면 이길 수 있다. 마음껏 즐기세요. 이제 저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요정 같은 존재거든요. 오! 자 괜찮아요. 저희가 배웠던 심리를 그대로. 아 쟤는 이제 멍청해서 걸리지 않아요. 자. 감이구나. 좋아요. 어이, 아 괜찮아. 뭐라 배웠어요? 침착함. 침착하세요. 어이. 아, 굉장히 침착하신데. 아 마팡. 내 판이야. 마팡 한 판. 야 한 판 이겨야죠. 그렇지. 콤보 들어가 죽어.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그렇죠. 깜짝이야. 파모. 그렇죠. 아 일단 뭐 첫 번째 1층이었는데 뭐 문화나 성적이네요.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한 판이라도 이기면은 층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승패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분이 행운을 빌어주셨어요. 2층 한 번이라도 가슴이 뜨거웠던 경험. 이번에 닉네임도 맞추셨는데요. 자 어렵사리 구하신 분입니다. 아니 논산 조교예요? 보초교도 교육생에 따라 수술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빡쳤습니다. 이거 아니 선택지가 없잖아요. 천사와 악마. 오 무서워. 떨어졌다. 오 무서워. 뭐야 심한으로. 오케이 그렇지. 자 콤보 들어가주고 춤 충분히 해주세요. 춤 충분히 해주세요. 그렇지 신기 닥치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잠시 30분이요. 그렇지. 아 조교님이 힘이 좀 빠지셨는데요? 팍 자 예측 좋아요. 예측 좋아요. 한달 평타 세력이 S가 태어나서 마무리. 나를 패배 인정. 저 뭐 하시는 거죠? 저 가르침을 다 끝났다는 거죠. 저 마무리 시켜보세요. 제 위에 조교가 아닌 교관님 있습니다. 이영민은 4천왕 중에 사실 최악치였어요. 현재는 이제 인사부터 잘해야 돼. 인사 못하면 바로 추방합니다 이분은. 아 인사를 잘해야 되나요? 하이하이. 저는 유쾌하게 인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층을 쉬었을지 몰라도 3층부터 다닐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심리를 넣어도 될 겁니다, 아마. 어? 아, 여기서! 아! 조관님은 피도 눈물도 없이 바로 끝내버리네요. 네, 아, 예, 봐주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이분 멘트도 없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짤짤리만 이겨야 돼요. 좋아요. 어! 아, 콤보로 스킬! 아! 아이고! 만만하지 않다. 3층은 아 3층부터는 빡세네요.
아이씨 변덕제 오이씨 자 나이스 대각선으로 찍을까 일단 딜캐리 못한다는 게 아주 큽니다 좋아요 천천히 어, 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한번 점프해 살아 죽어? 그 다음에? 나이스 방신형 교관을 이용해서 나이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연습 모드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층 준비되셨습니까? 예, 아 추가해주세요 자 4층은 예, 현역 예, 초보분들 아... 게임을 진행하시는 유저분이고요 캠핑 예측을 아 저는 이분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게덴포드 게임 할 때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다르잖아요 이 교관과 학생 이제 훨씬 안 봐줄 겁니다 아, 그 침착함입니다 그것도 저 이렇게 교관님들 말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분석 심리 그게 침착함 아닌가요? 말 될 거면 안 돼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게 닌자인데? 자 노학세랑 진짜 노학세랑 방심 안 돼 거기서부터 진 거예요 목소처럼 자 피가 없다고 큰 거 들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미쳤어요 미쳐판다 여기서 콤보 들어가주고 좀 더 끌어주기 자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대? 한 대만 지금 이겨 먼저 안 가야 돼요 먼저 안 가야 돼요 제때 시리면 안 돼요 띠지 않으니까 아 그래도 아쉽네요 좋아요 아까와 다른 플레이 완벽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기본기를 위주로 짤짤이 위주로 7레벨입니다 상대방도 짤짤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으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판까지 한번 끝까지 조금 더 상대방의 움직임 1도로 알겠습니다 심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다 맞고 그 다음에 완안이 턴 때 심리 걸어서 오케이! 2등 많이 뽑아주고 그렇죠 한 줄 뽑았죠 2등 자 이제 찍기 판정이니까 다음 심리 예! 그렇지 한 대피 자 한 대피 충분히 해주세요 예! 그렇죠 예! 있다! 나이스 아무리 교관이라도 한...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는군요 침착함을 잃으셨군요 그렇죠 방금의 플레이 100점 중에 100점 아 나이스 그죠 뭐죠 4천 한 거예요 이렇게 다 겸허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교관님들 특색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2층 교관님께서 2층인데 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팬의 맛이 있더군요 오늘 완아님이 풍선 인상을 좀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대1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판 동일한 조건 저 하나도 안 봐드리고 할게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저 머리가 밀린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캐릭터가 머리가 없어졌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조미래 컨텐츠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뭐 되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열심히 이제 완화님 거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응용했던 거, 알려드렸던 게 전부 다 실전으로 가서 되게 다 이제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너요 아따까 好きで好きで好きで